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137장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가 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새날을 주신 좋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오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